브라질 언론인 테쿠나 컬리나의 보도에 따르면 슈퍼리그 뭄바이 시티에서 임대를 다녀온 한 선수가 조만간 한국에서 뛰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 팬과 수원 팬들이 아주 놀랄만한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이고르 카카타우. 2002년 월드컵에 열리며 전 국민이 열광하던 시기에 부산 팬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K리그 0경기 이고르 실바데 프레이타스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겠다고 말한 K리그 2경기 한골 수원의 이고르 클레베르 가르샤 시우바 걱정 마시라 부산과 수원은 용병자리가 모두 차버렸다. 브라질 마두레이라 육스 출신인 이고르는 2015년 당시 3부 리그였던 팀에서 데뷔전을 갖는다. 끝! 2016년에는 팀이 4부 리그였고 4경기 105분 무득점 끝! 2017년에는 바하 다 티주카로 임대를 간다. 3부 리그 격인 주단위 대회에서 18경기 12골을 터뜨린다. 끝! 2018년에 4부 리그인 고아 에스포르테로 임대를 간다. 8경기 0골 끝! 2019년 또다시 바하 다 티주카로 임대를 가서 10경기 3골 끝! 2020년 임대 복귀 후 주단위 대회에서 3골을 기록한 이고르. 주로 하부 리그와 하부 대회 임대를 오갔던 이고르에게 1부 리그의 브라질 명문 바스코다 가마가 손을 내민다. 여전히 임대 연패였지만 사상 첫 1부 리그에서 뛸 기회를 잡은 것. 첫 경기인 산토스와의 경기에서 1도움을 올리며 출발을 산뜻하게 한 이고르는 네 번째 경기였던 보타포구와의 경기에서 감격적인 1부 무대 데뷔골을 터뜨린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활약이 마지막이었다. 19경기 571분 한골 1도움 이고르는 사상 처음 최고 무대에서 뛴 것에 만족해야 했다. 2021 시즌에는 2부 리그인 이시 비토리아로 임대를 간다. 1부 리그에서 경험이 도움이 됐는지 2부에서는 1부에 비해 약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성적은 27경기 1170분간 3골 1도움 그나마 나아졌다는 것이지 잘했다고는 안 했다. 2021 시즌 9월 이고르는 또다시 임대를 가게 된다. 이번 행선지는 인도 슈퍼리그 뭄바이 시티 데뷔전인 FC 구화전에서 데뷔골을 쏘다니 벵갈루루 FC전에서 한 골, 잠시에드프루 FC전에서 한 골을 넣고 노스 이스트 유나이티드전에서 1도움을 올린다. 11경기 363분간 3골 1도움으로 출전 대비 시간을 생각하면 대단히 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 더 놀라운 사실은 1도움을 제외하고 3골을 모두 교체로 들어가서 20분 정도 뛰며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니까 이고르라는 선수를 응원하고 싶어졌다. 자, 응원하는 건 응원하는 거고 이고르의 행선지는 어딜까? 밀려오는 공포. 객관적으로 볼 때 1부 리그 팀을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고 K리그 2 팀 중 하나라고 생각해본다. 아사는 용병 없이 이번 시즌을 간다고 했고 설마 대전, 광주, 신생팀, 김포, 남미 선수 찾는 서울 이랜드, 브라질 선수를 찾았고 곧 완료할 거라는 경남. 스택과 그간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지만 이 선수를 선택했다면 분명 무언가를 봤을 거라고 믿는다. 이번에도 임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 이고르 카카타우 이왕 한국으로 온다면 실력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파워 축구!